연일 30도로 웃도는 날씨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경기도는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쉼터로 운영 중입니다. 또 마음 편히 쉴 곳 없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도 확대하고 있습니다. 최창승 기자의 보도입니다. 민선 7기 경기도 공약인 일터에서 가까운 휴식문화 환경 조성 사업의 하나로 경기 이동 노동자 쉼터가 올 하반기부터 설치에 들어갑니다. 이용 대상은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 등 대기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 공간이 없는 이동 노동자들. 사업 공모를 통해 오는 12월 수원을 시작으로 성남과 안산, 광주, 하남 등 5개소가 내년 상반기까지 문을 열 예정. 오는 2021년까지 13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휴식 공간은 물론 상담과 교육,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게 특징입니다. 그쯤 속에서 그들만의 그 동아리 활동도 가능하고 뭐 문화 교실도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법률 상담 또는 노동 상담 이런 것들도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앞서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집배원과 택배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해 도청사와 소방서, 공공기관 등 도내 200여 곳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입니다. 주민들은 무더위를 피해 책을 보면서 쉬고 있습니다. 여기는 또 부담 없이 또 더 조용하기도 하고 또 더 시원하고 그리고 또 아파트 안에기 때문에 또 안전도도 있잖아요. 그래서 마음 놓고 그런 면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경기도는 도내 작은 도서관 1,700여 곳 중 315곳을 쉼터로 지정. 냉 난방기 구입비와 전기료, 가스비 등을 지원합니다. 무더위로 고통받는 도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작은 도서관 무더위 쉼터는 8월 말까지 운영합니다. 모든 계층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나 뭐 청소년들, 그리고 성인들까지 누구나 쉽게 그 동네 어디에나 위치해 있는 작은 도서관을 통해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도는 오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작은 도서관을 혹한기 쉼터로 활용할 예정입니다.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.